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케미칼과 싸이볼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앞선 전반전 경기에서는 싸이볼과 2-1로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나 장고대국 두 판이 반전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송규상 선수가 미세한 승부에서 박준석 선수가 대마샤를 착각하면서 송규상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다른 한 판은 변상희 선수와 문유비 선수. 정말 대마수상전이 복잡한 한 판이었는데 문유비 선수가 변상희 선수를 그로기까지 몰아놓고 마지막 이 몇 차례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은 변상희 선수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면서 두 팀이 한 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네, 특히나 사이보로 입장에서는 참 기분 좋은,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네. 나연 선수의 연패 탈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1부가 끝나고 나갔었는데 상당히 나연 선수도 그렇고 팀원들도 상당히 홀가분한 표정,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 있었고요. 그만큼 네. 아마 본인이 가장 좀 이제 부담감을 떨치고 앞으로 남은 이 시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4국과 5국 출발합니다. 특히 독사와 괴물의 대결 참 기대되는데요. 어떤 결과 나오게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보오로의 대결입니다. 대국 두 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먼저 4국 포스코 케미칼 박건호, 사이버로 홍성지. 좀 닮은 두 선수의 만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나이 차이는 10년, 11년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근데 두 선수의 바둑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평소 이미지, 뭔가 외유내강의 이미지, 바둑 내용도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의 두 기사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국. 사이보로 설현주, 포스코 케미칼 최철한의 만남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독사와 괴물의 만남.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칭호를 가진 두 선수의 대결인데 네. 바둑 내용 자체도 두 선수 정말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고 정말 치열한 전투 바둑을 즐기는 두 기사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설현주 선수 올 시즌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최철한 선수 4승 1패로 이 4승 1패인 선수들이 무려 6명이나 되는데요. 네. 함께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네, 리그 통산 성적은 뭐 부동의 1위고요. 바둑리그 유일한 1무 그 장생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괴물의 독사의 만남 괴동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네, 40대가 됐는데 괴동이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 감이 있네요. 네.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네, 좋죠. 네. 자, 귀에 삼삼을 판 형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요. 좌상에 붙이면서 정석이 진행되는데요. 네, 그리고서 지금 설현주 선수가 바로 뚫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잊고서 밀어가는 진행도 뭐 두어진 바가 있는데 지금은 뭐 연구가 많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최근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고요. 90년대에 사실 화점 포석 유행할 때 많이 나왔던 정석이고 최철환 선수가 좀 변화를 피하고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끊었으면 끊고 단수 치고 이제 귀를 차지를 했으면 이 두 점을 백이 몰아가면서 중앙전이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네. 삼삼에 있으면 바로 보이면 삼삼 침투하죠, 요즘은. 원래 귀를 이렇게 좋아했던 선수들인가요? 설현주 선수는 평소에도 이제 삼삼이 지금처럼 우상귀나 좌하귀처럼 날일자로 두던지 아니면 간명한 변화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가장 이제 복잡한 변화 있죠. 이렇게 두고 붙이게 되면은 대형 정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설현주 선수가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등장한 바가 여러 차례 있고 네. 이 아래 붙이는 수,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에 날일자를 두면 거의 이제 붙일 겁니다. 최철환 선수도 설현주 선수를 상대로 아마 이 대형 정석을 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연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날일자일까요? 날일자도 있고, 최근에는 이 한칸 뛰는 수도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쪽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 칸도 가능합니다. 그냥 날일자로 쉽게 두네요. 네.
템포가 아주 빠른데요. 자, 실리로부터 출발하는 초반인데 뭐랄까요? 이두 선수가 싸움을 하기 위해 땅에서부터 몸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3-3부터 이제 뭐 귀를 차지하면서 실리 위주로 가는 것 같지만 두 선수의 바둑이 전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고요. 우선은 이 전투가 안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최철환 선수의 행마 자체가 보통 상대를 좀 압박하면서 돌이 높은 곳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 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선수도 있지만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최철환 선수의 바둑을 보면. 서현준 선수는 바둑은 반발 그 자체예요. 바둑 내용 보면 네. 상대가 뭔가 좀 압박을 해오거나 상대가 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때 참아주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서현준 하면 반발 딱 떠오를 정도로 지금 뭐 벌써 심상치 않네요. 네, 네. 우변에서부터 붙이니까 지금 바로 흙이 뚫고 내려갔고요. 참 그냥 괴물이라는 별명에서 호가 붙으면서 반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이 진행은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진 않아요. 흑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언제까지 늘어주느냐. 여기를 계속 늘었을 때 저처이면 백이 사활에 걸리는 부담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변을 이제 제하고 본다면 이 그림은 여기를 치중 가게 되면은 지금 잡히는 유명한 맥점이 있죠.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서현준 선수는 다 안다는 듯이 두네요. 귀를 살려뒀고요. 네. 10초밖에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어디서 한판 두고 온거 아닌가요? 두고 온 거를 놓아보기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뭔가 기세의 충돌인지 아니면 서현준 선수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두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두어 본 경험이 있어서 빨리 두는 것인지 알 수는 없네요. 네. 젖혀서 받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네. 했어요. 여기서 느느냐. 늘면 쉬운데, 가능하다면 단수 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받아주면 자세로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흙이 늘어두네. 빵따냄을 주더라도 이쪽으로 끊어오는 것이 좀 겁나긴 겁나요. 그리고 그냥 늘어두어서 당장은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선수는 아니지만 흙이 받지는 네. 않겠지만 그래도 바깥쪽에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빠른 템포로 두어졌고요. 이제는 좀 느려지긴 할까요? 네, 한수한 수가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급소자리 맞는 곳이 아플 것 같기는 네, 한데. 아프죠. 여기를 지키는 게 우선은 안정적인 수고 나쁜 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둔다면 그냥 지킬 것 같은데요. 발이 느리진 않을까요? 발 빠르게 둔다면 뭐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 따끔하죠. 여기 따끔하고 이 돌이 지금 당장 크게 공격은 당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흙이 뭐 다른 곳을 두다가 결국 이 돌이 좀 언제나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백의 네. 입장에서. 1번 안정적으로 둔다. 2번 발 빠르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한다.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네, 서현준 선수가 이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좀 3의 자리를 3, 찾아보게 네. 되기도 하고요. 3은 뭐 여기도 지금 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른 수인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흙이 밀어온다면 늘어서, 네. 나와 끊는 것은 단수가 선수니까 이쪽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좀더좀 세련된 행마를 찾는다면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멋있나요? 네. 네,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은 네. 많이 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적극 추천입니다. 이 자리. 감각 있는 자리인 것 네, 같아요. 느낌은 있는데 어떨지는 네.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찍어보고
보고 승률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뭐한 십몇 퍼센트 떨어졌더라 하면은 뭐 그래도 할 말은 없네요. 네. 자, 바둑 시작하고 가장 장고했던 자리인데, 아, 아. 가장 안정적이지만 설현주 선수가 들것 같지는 않다는 수를 네, 뒀고요. 상대를 의식한 걸까요? 힘을 비축해둔 한 수네요. 이 수가 뭐 나쁜 수라고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이 수로 거의 이제 눈 모양 그리고 아주 탄력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당할 일은 이제는 없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해두고 나중에 오히려 이 흑의 약점을 노력하겠다라는 어찌 보면은 뭐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좌변 쪽에 어느 시점에서 가느냐가 지금 초점인 것 같고요. 바로 흑이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나 이렇게 차분하게 가네요. 네. 상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힘을 비축하면서 다음에 이런 곳을 노리는 거거든요. 최철환 선수도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제는 백이 좌변 가야 할까요? 간다면 네, 이쪽이 우선 눈에 보이네요. 여기도 씌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중앙 쪽에 모양을 쌓는 것이 우하 쪽을 보더라도 뭐 크게 모양이 커질 자리는 아니고 당장 중앙에 모양이 커질 자리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서로 쌍방간 누가 두더라도 아주 큰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둔다면은 좌변이 무난해 보이고요. 최철환 선수의 이수는 힘을 이제 상대가 힘을 비축하면서 뭔가 이 흑의 약점을 노려오니까 차분하게 지키면서 공을 이제 상대에게 넘깁니다. 네. 설현주 선수의 기풍 잘 알고 있을 거고 설현주 선수가 힘이 강한 후배라는 것도 뭐 많이 봐서 알고 있을 테고요. 뭔가 바로 적극적으로 좌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킬 것은 지키면서 또 너무 급하지는 않게 판을 풀어 네. 나가겠다라는 최철환 선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일단 설현준 선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좌변은 아닌 것 같아요. 좌변을 둔다면 여기일 텐데 거기가 아니라면은 뭐 역시 날 일자나 붙여서 응수를 묻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결국은 다른 곳은 지금 우변 쪽은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상변 아니고 결국은 좌변 쪽에 언젠가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곳을 붙여서 먼저 운수를 물어본 후가 될지. 그 시선을 따라가 볼 때는 바둑판의 우측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아직, 여기 뭔가를 노리나요? 근데 지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전투를 뭔가 벌인다거나 시비거리를 찾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 두터운 곳에 백돌이 가까이 가봤자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이 돌이 몰리면서 좌변이 자연스럽게 지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백의 우변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 이 돌이요? 이 돌은 예. 여기 지켜둔 이상 공격 당장은 당하지 않습니다. 눈 안녕 하나 확실하게 있고 여기 다 이제 선술성이기 때문에 흑이 공격할 수 있는 그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날이자로 씌어오면 그냥 가만히 붙이고 늘어도 흑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급소를 와야 되는데 그 순간 여기가 축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치고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탄력이 있고 훨씬 더 안전해요. 이 백돌은. 상변을 둔다면 깊숙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깎아가면서 좀 넓히는 것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포인트 자체가 이쪽이 아니라 좌변 같아요, 저는. 여기 좌변을 흙이 둬서 집이 안 나면 나머지에는 흙이 집이 그래도 많거든요. 상변, 뭐 좌상기, 우변 쪽에 실리는 흙이 많기 때문에 백은 그래도 좌변 쪽을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변을 둔다고 한다면 뭐 이런 자리. 그거보다 깊숙이 가는 것은 글쎄요. 여기가 단단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 수는 의외네요. 전혀 서두르지 않고, 네. 저는 여기는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좌변 아니면 돌이 가더라도 위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좀 좁게 느껴지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이고 두터운 자리인데 좀 좁게 느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변 쪽을 먼저 네. 흐리가나요? 아, 이렇게. 예전 같으면 보통은 갈라치기를 할때 이제 벌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맛보기로 이쪽 뚝판과 이쪽 뚝판을 맛보기로 해서 딱 가운데쯤 되는 곳으로 벌렸거든요. 지금은 특히나 여기 이제 3, 4함으로 나온 이 돌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딱세칸 벌리는 곳에 흙돌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것은 갈라치기인 듯 싶으나 사실은 어찌 보면 은근히 공격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네. 백 모양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돌을 두터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나중에는 공격할 수 있는 있는 흐름이 될수 있다. 공격의 목표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가 아주 많이 두어집니다. 백은 그래도 다가서야 할까요? 여기는 좋은 자리로 보이죠. 흙이 뭐 이렇게나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원래 백진영이었던 곳에서 흙이 상당히 좋은 자세로 자리를 갖추게 되니까 높게 또는 낮게 가는 게 우선 일감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불꽃 튀는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초반에 속도가 빨랐나 싶기도 해요. 네, 뭐 어느 순간 좀 잦아들면서 좌변 쪽에서 그래도 뭔가 돌과 돌이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좌하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나, 백이 둘수 둘, 있는 수가 셋, 젖히고 뭐 넷, 건너붙이는 상용수법 다섯, 가끔 여섯, 두어지고요. 또는 일곱, 이렇게 붙여서 두는 여덟, 수도 두어지고요. 아홉, 아예 손을 뺐네요. 상변에 내다보는 본인만의 그림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여기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뜻 같은데. 네. 흙집은 뭐 어차피 단단한 곳이었으니까 별로 지어줘도 아깝지 않고 여기 집을 짓겠다라는 뜻인데 여기 집이 많이 난 건가요? 돌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흙이 다음 벌리는 자리가 40초. 하나, 뭐 둘, 안정도 취하고 셋, 백모양도 지우는 정말 넷, 좋은 자리처럼 다섯, 보이거든요. 네, 이 자리 좋죠.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마다할 게 없습니다. 여기 둔다는 것은 백이 후수를 잡는 것을 자청한 거니까 집도 자연스럽게 짓고 여기를 올수 있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까지 늘어준다면 여기까지 밀어서 여기 확실히 네모 형태로 집을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이건 있겠네요. 이제는 여길 가면 서현주 선수가 여기 느는 수도 선수고. 이런 곳 붙여서 바로 여기서부터 공격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서현준 선수가. 아, 그러니까 벌려라. 네. 계속 유도를 하는 유도를 거군요. 해서 공격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길래 앞서 둘, 저희가 하나, 계속 괴물과 둘, 독사의 만남이라고 네, 했지만 넷, 막상 바둑은 다섯, 신산의 바둑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싶었거든요. 골격은 그렇죠. 네. 오, 젖혀갑니다. 젖혀가는 수도 우선은 기세의 한 수네요. 끊을 테면 끊어봐라라는 겁니다. 약점을 내비치지만 끊어오면 바로 전투가 되는 거고요. 최철환 선수도 끊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최철환 선수는 뭐두 선수 모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이야 뭐 말할 것 없이 알아주는 선수들인데 최철환 선수는 뭔가 힘을 비축해 두면서 후배가 먼저 주먹을 내기를 기다렸고 후배는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부터 해보시죠 라고 젖혀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철환 선수도 여길 젖혔는데 더 이상 물러나는 거는 이건 정말 좀 아, 굴욕이거든요. 계속 네, 당하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치열한 공방전이 되겠네요. 이한 점을 이제 늘면 뭐 백도 씌워간다든지 아니면은 좌변 한 점과 엮어간다든지 해서 공격을 할 테고요. 희귀 입장에서 여기서 최철환 선수가 조금 또 노련함을 보여준다면 그냥 이한 점을 가볍게 보고 벌린 다음에 뭐 어딘가 지키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붙이는 자리를 노릴 순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여기 끊어져 있는 것과 백이 늘어져 있는 것과는 두텀 차이가 많거든요. 밀어간다면 바로 여기서 몸싸움이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우선 최철환 선수도 노련하게 길게 가느냐 몸싸움이냐 저는 밀것 같아요. 저는 노련함을 보여주지 노련함인가요? 않을까? 네. 최철환 선수 어딘가요? 지금 느는 것도 사실은 좋은 자리긴 해요. 나중에 여기 날이자 가는 형태가 좋아서. 아, 와, 제가 틀렸네요. 맞추셨네요. 좀 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수 맞추기 앱이 사라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라도. 굳이 중앙부터 바로 싸워가진 않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노련하게 이제 정면 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노련함으로 판을 짜나가자는 최철환 선수의 의도죠. 다음에 움직이면은 여기 돌이 와 있을 때는 훨씬 더 하나, 힘을 받습니다. 둘, 백이 셋, 어떤 형식으로든 넷, 이한 점을 다섯, 제압하려고 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은 백이 제압한 대신에 흑이 좌변에 두 수를 뒀고요. 여기 약점이 있는 자리였군요. 이렇게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영도 혹시 훨씬 좋아지고 근데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 나가면 이게 백이 돌의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흙이 바깥쪽을 두더라도 있더라도 틀어 막아야겠다라는 강박을 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좁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여기 넓은 곳큰곳 많은데 좁은 곳부터 지금 풀어가는 거거든요. 집을 짓겠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연결만 하면서 두터움만 쌓으면 네, 여기만 흙돌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밀어도 그다음에 늘어도 여기도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중앙 전투는 흙이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봤을 때는 중앙을 계속 움직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철환 선수는 여기도 와서 잡아라라고 했는데 잡고 싶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이게 제 스토리가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저는 30초. 하나, 좁은 곳이라고 둘, 느껴져서 셋, 여기는 넷, 다섯, 여섯, 찬성하기가 좀 일곱,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네, 늘어가네요. 느는 자세가 좋아서 이 돌이 없었으면 사실 흙이 느는 데 좀 부담이 있거든요. 백이 먼저 이 돌이 없을 때 먼저 다가오면서 양쪽이 엮일까 봐. 근데 지금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늘었죠. 다음에 기분 좋은 급소 자리 또는 네. 붙여갔을 때도 백이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찝으면은 2단젖칠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바로 움직여가진 못했고요. 뭐 이런 곳 붙여서 갈라가는 게 이제 네. 선을 주셔서 스타일이기는 한데 연결이 순조롭게 흙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 백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기 뭐 급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정확하게 이번에 네. 제가 맞췄네요. 네. 아, 붙여가는 자리.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수였습니다.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한 여기랑 제가 얘기한 여기랑 둘 다 승률은 떨어졌다는 거. 아 그랬나요? 네, 그랬고요. 그래프는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 근데 뭐 두 선수의 뭐 특징이나 바둑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둘 다 둘 것 같았고 선혜자 선수도 네. 지금 스타일상도 그렇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 돌을 연결시켜주면 재미가 없고요. 지금 이 돌을 차단하는 수 가운데서는 가장 타이트한 하나, 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늘어서 받아뒀고요. 백도 중앙을 나를 네, 자 씌우면 여기 좀 일감이죠. 딱 보이죠. 이 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냥 날일자를 교환 없이 두었으면 흙이 연결하기가 쉬운데 네. 하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두면 흙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지죠. 핵마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여기를 둘 수도 있고 늘어서 아예 크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두면 백이 흙이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크게 이도를 이제 차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과 당장 흙 두 점의 핵마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홍보로도 네. 뭐 괴물과 독사의 만남 이런 식으로 계속 예고를 많이 했었는데 아, 선수들도 알거든요. 네. 팬들의 기대와 그 기대 충족시키는 그 바둑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내가 힘을 발휘해야겠다 이런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목준석 의원도 예전에 초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기대를 했었고 제가 뭐 한참 지난 일이긴 한데 어디 네. 이제 지방 투어 대국을 하면서 그 대국전에 이제 청중분들 계시고. 그래서 인사말로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딱 하고 네. 대국을 들어갔는데 전 정말 재밌게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과 의무감을 느껴서 그때 네. 이제 제가 양회목 보석을 그때 처음 보석거든요. 아 그래서 시작된 게 양회목이었군요. 본인들도 아마 좀 알 거예요. 뭐 그렇게 독사와 괴물의 대결이다 그러면 좀 밋밋한 바둑은 안 둬야겠다는 네.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오늘 좀 보여주고 네, 있는 중인가요? 지금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를 두면서부터 흙이 두 점 행마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뭐 한 칸 뛰거나 하는 것은 바로 갈라지기 때문에 30초 하나 뭐 이렇게 입구자 한다면은 연결은 될 것 같지만 그때는 다섯, 백이 늘어서 여섯, 뭐 밀어간다거나 하면 여덟, 흙돌이 무겁죠?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연속해서 초읽기를 사용하고요.
이런 곳 젖혀서 행무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일곱, 여덟, 더 아홉. 사용하네요. 어려운 장면이라고 보고 있네요. 두 번 남았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초읽기를 최철원 선수가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두 점을 꼭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버리면 그냥 젖히고 느는 것도 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점을 최대한 작게 버리고 손 빼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유연한 사고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굳이 살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면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백이 몰아쳐가는 그림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니까 두 점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점이 요석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판을 전체로 보면 꼭 중요한 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요석은 요석인데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은 그냥 부분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큰 곳을 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도 좋은 자리고 다른 큰 곳을 갈 수 있다면 뭐 요석도 때에 따라서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30초. 괜찮은 판단으로 보이네요. 네. 셋, 넷, 다섯. 좀 더 판을 유연하게, 노련하게 짜나가는 최철원 선수입니다. 자, 6라운드 3경기 후반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입니다. 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이지명, 최철환 선수 그리고 사이버로 삼지명, 서현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저는 최철환 선수가 버릴 생각이 없었네요. 여기를 젖힌 다음에 이렇게 뚫고 나와서 움직이자고 했고요. 백 단수를 쳤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여기는 하나 찔러줬고요. 최철환 선수는 애초부터 여기를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네. 거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수를 두기 위해 30초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를 하나 밀어둔 것이 집으로는 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원래는 붙여서 끝내기로 득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약수를 두었고 그 다음에 단수 쳤을 때도 이어서 두지를 못했죠. 이으면은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차단해 갔을 때 이 교환이 백이 꽤 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빵따냄을 뭐 주더라도 바깥쪽으로 두는 쪽을 택했는데 네. 뭐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저는 정말 그냥 이 두 점 그냥 가볍게 보고 다른 곳 두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결국 백이 선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젖히거나 늘어서 두나요? 백이 선수로 뭐 다른 곳을 둘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부분적인 곳에 이 두 점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좀 선수를 뺏긴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좋죠. 늘어서 연결은 됐고 이 석점 이제 나중에 여기를 밀거나 이어서 석점을 크게 잡는 것을 보고 있겠고요. 포인트는 좌하도 지금 누가 먼저 두느냐 중요하고 여기도 지금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흙이 두면 밀어가는 자세, 백이 두어도 미는 곳 아주 좋습니다. 네. 좌하는 서로 두고 싶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흙이 두면 입구자 또는 여기 가만히 늘어서 백을 바깥쪽으로 내모는 수. 백이 두면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뭐 응수타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들여다보는 수, 또 나중에 활용 수단을 남겨놓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근데 좋아 보이죠? 제 눈에는 좌하 쪽도 급하긴 39, 한데 하나, 둘, 흑이 밀고 있는 넷, 순간 다섯, 여기 당장 지켜야 여섯, 되거든요. 일곱, 막거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 여덟. 오, 그럴듯해 보이네요. 왜 뒤로 늦춰서 받는 거죠? 지금 막으면 최소한은 백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잖아요. 이수는 부분적으로는 좀 허술해 보이고 백이 나중에 끼어 있는다든지 해서 득을 볼 수는 있어도 좌하 쪽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좌하 쪽에 백이 급하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빨리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네. 막았으면 30초 백이 하나 하나 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셋, 이쪽 계속 좋은 넷 자리거든요, 서로. 다섯 여섯 좌하 쪽을 일곱 압박해서 선수를 여덟 뽑고 여기를 아홉 가겠다. 뭐 그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고요. 네. 근데 흙의 약점도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약점은 있는데 이 돌이 약하면 백이 이 다섯 점을 이 약점을 노릴 시간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괜찮은 착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유연한 발상입니다. 보통은 막았을 때 당연히 막 이제 밀었을 때 당연히 막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한 수 같아도 한번더 생각해서 네. 조금이라도 좋은 수를 찾아내는 것.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거 받아주나요? 그냥 연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받아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이 교환 자체로 중앙에도 지원군이 됐고, 이 석점에도 지원군이 됐고, 되게 뭐 행복한 그림이죠. 여기 받아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거나, 네, 이렇게 나오거나, 아예 손을 뺄 수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교환이 이 석점이 지금 급해진 의미가 있어서 백도 석점이 요석인 건가요? 요석이죠. 또 크게 들어가게 되면 흑집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석점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자리는 여전히 좋은 것 여섯,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좌하가 급해서 백도 중앙을 먼저 갈수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돌이 오는 순간 백돌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수 흑이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주는 순간 계속 근거 없이 쫓겨야 되거든요. 젖혀서 뭐 호구친다든지 해서 우선은 이 돌을 안정시키고 봐야 될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3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명히 지금 전투의 주도권 자체는 조금이라도 흑이 쥐고 있습니다. 백이 약한 돌이 두 군데고. 백이 여기서 빵따냄을 했기 때문에, 흑이 빵따냄을 감내하고 중앙 쪽 30초. 주도권을 선택을 한 하나, 거거든요. 둘, 그러면 셋, 백의 넷,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섯, 이제 여섯, 이론적으로는 뭔가 좀 일곱, 수비적인 수, 여덟, 좀 아홉. 먼저 안정하는 수를 찾아야 돼요. 이게 보통의 진행입니다. 네. 근데 서현주 선수의 기풍 자체는 이런 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점부터 보이거든요. 이수가 지금 딱 그것을 나타내죠. 이수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안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 이수도 그렇고.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이수도 30초. 하나, 둘, 중앙 쪽으로, 셋,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넷, 수이지만, 다섯, 네, 여섯. 뭔가 이런 것 따끔하기도 하고, 보통의 선수들이라면 이수로
여기 안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밀거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 상대의 약점, 상대 허점을 노리는 스타일의 바둑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돌과 돌이 얽혀서 뭔가 복잡한 이 전투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서른주 선수의 시야에는 지금 이수 계속 언제 끊어갈까 노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타이밍에 묘한 타이밍이 놓네요. 저는 이수로 먼저 젖히고 호구치거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젖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호구가 아니고요. 호구도 물론 가능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젖혀가게 되면 흙도 끊을 수가 없네요. 네, 여기 두면 이제 끊을 수 없어서 잡고 백이 있나요? 있게 되면 만약에 흙이 이쪽을 지키는 것은 백이 만족스럽게 하변을 잡게 됩니다. 흙이 여기 한 칸 띈 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밀고 움직여서 여기를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호구 쳐서 당장 패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역시 거기죠. 서현주 선수 노리는 거는 선악을 떠나서 네. 이게 저는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네. 모든 걸 떠나서 서현주 선수는 이수 모든 것은 여기 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백이 수습을 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네. 않습니다. 언제 끊어가나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가네요. 네. 백도 해결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래도 끊어가게 되면 또 당장에는 둘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지금 중앙도 덩치가 크다라는 거죠. 우선 나 혼자 공격당하는 것은 재미없고 흙도 미생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흙도 그 끊긴 자리 쪽을 받아야겠네요. 이쪽이요? 아, 지금 흙이 단수 치는 네, 이쪽. 여기 받아야 되죠. 이쪽으로 끊기고 열버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단수 치고 홍구 정도로 받아둘 테고 여기서부터 한수 한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호구를 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젖혀갈지 아니면 칼끝을 바로 중앙으로 돌려서 중앙을 공격해갈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지킨 다음 한수 한수가 어렵습니다. 백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어렵고 30초. 하나, 둘, 셋. 아, 꽉 있습니까? 아, 전투 쪽에 힘을 실었네요. 안형으로만 보면 호구가 훨씬 안정적이고 네. 좌변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만 중앙 쪽 형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중앙 쪽 전투로 봤을 때는 여기에 밀어가거나 붙이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어져 있는 것이 낫죠. 역시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수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수 선택을 하고요. 30초. 하나, 호구냐 둘, 아니면 여기 젖혀가는 수냐 두 가지 넷, 모두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연결했네요. 쪽도 아니네요. 이거는 흙이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이 수를 통해서 약점이 선수로 지켜졌죠. 그리고 선수로 중앙 쪽이나 흑이 선수를 잡게 됩니다. 이 수로는 뭐 호구가 됐던 이 젖혀서 차단이 됐던 백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공을 그냥 흑에게 넘겨줬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변의 흑 모양은 괜찮을까요? 좌변도 사실은 바깥쪽이 막혀 있다고 다섯, 본다면 나중에 여섯, 시달림 많이 당하죠. 일곱, 당장 4월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여전히 한 수 한 수 어렵습니다. 네. 만약 흑이 호구로 받았다면은 실전처럼 연결은 안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최철원 선수는 안에서 살 생각 지금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서 네.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 살더라도 집으로 몇 집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두 점 그리고 백의 이돌들과 좀 같이 얽혀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당연한 한 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 급소자리 가고 싶은데요.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밀어서 받으면은 약점이 정리가 되지만 지금 아 여기 끊었습니까? 이거는 은수타진이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단수까지 쳐서 활용을 하겠다.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이건 뭐 그 드디어 타협이네요. 이렇게 되고 타협. 일곱, 여덟, 아홉. 타협은 안 나오겠네요. 네, 타협은 안 나오고 또 마찬가지예요. 서현준 선수도 계속 이끄는 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수를 노렸듯이 최철환 선수도 여기를 나온 이상은 계속 이 하변 백돌에 대해서 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생마라는 거죠. 아무래도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중전이 될 것 같네요. 네. 뭐가 됐든 중앙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백은 당장 여기부터도 갈 수도 있어요. 네. 해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응수타진을 했고 흑이 한 치도 물러나거나 이제 뭐 타협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실마리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갑니다. 흑이 그냥 이어서 받을 수는 없는 자리군요. 있대요. 네, 네 여기 있기는 나중에 호구 쳤을 때 여기 안형도 달라지고 30초. 다음에 여기 막았을 때 또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따내야 하는 건가요? 끊어야 하는 건가요? 우선은 따내야죠. 따내야 하네요. 네, 일단 따서 백이 어떤 팩감을 쓰는지 봐야죠. 백도 절대 팩감 하나는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따냈을 때 이게 지금 단패가 아니라 2단패잖아요. 흑이 손을 빼도 또 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흑이 예를 들면 이런 곳을 이어서 그 다음 패감을 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우상에 바로 패감을 쓸 수도 있고 패를 둘러싼 변화가 여기서부터 또 골치가 아프겠네요. 두 선수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2단패의 차이군요. 네. 우선 내 절대 패감은 눈에 보이고 네. 흑의 입장에서도 한 번 여유는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백에 한 번 더 두더라도 완전히 패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패감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힘을 비축해 두고 다음 패를 준비할 것인지.
아예 뭐 여기를 잡거나 느는 것인지 잡는 것인지 어렵지만 여기 중앙을 두텁게 해놓고 이 패를 버티는 것도 하나의 작전일 것 같아요. 그리고서 우상 쪽 패감을 쓰면서 버티는 것. 여기가 정말 두고 싶긴 하거든요. 백이 이 두 점이 살아가는 날에는 좌변도 미생, 중앙도 미생.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 커 보이는데요,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아껴둔 시간 한 번을 사용하면서 이제 추읽기 마지막입니다. 저라면 막아서 둘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내면 이걸 모르겠네요. 욕심일까요? 아무튼 핵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덜 잡혀 있어서 지금 백이도도 해소가 아니라면 중앙 쪽을 제압해 놓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입구자로. 네. 맥락은 비슷하네요. 느는 수도 아니고 막는 수도 아니고 이제 막는 수는 단단하지만 젖히는 거 하나 당하는 게 불만이었고 네. 느는 거는 최대한으로 이 버티는 수지만 움직이는 수가 신경이 쓰였다면 딱 중간의 수를 뒀네요. 뭐 생각은 비슷합니다. 중앙을 잡아두는 것이 네. 가치가 크다. 그리고 여기는 이단패니까 패감을 쓰면서 버티겠다. 입구자로 완벽한 제압인가요? 네, 제압은 됐어요.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넷, 뭐 다섯, 이어도 되네요. 여섯, 일곱, 그리고서 지금 패감, 이쪽 패감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AI가 대부분이 5대5 자리, 정가운데 네. 위치해 있는데 2단 패는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모르죠. 패는 어렵죠. 저는 흐름은 살짝 뭐 아직 그래프나 승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흙이 약간 좀 마음 놓고 둘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았나. 여기를 잡은 게 그만큼 저는 가치가 큰 것 같아요. 이 두 점이 살아있었더라면 백이 마음 놓고 힘을 쓰고 흙이 조심조심해서 둬야 되는 반면에 네. 지금은 흙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 패만 잘하면 된다. 여기는 뭐 이제 두 점을 잡으면서 양쪽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음에 여기 이으면 이석점 크게 들어갈 수가 있고 백이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고 흙이 확실히 좀 두기 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가 되는 거군요. 이어달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모양으로는 이쪽으로 받고 싶지만 여기 자충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좌변이 선수로 끊겨서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최강으로 버티는 수는 이쪽으로 있는 수인데 네. 그냥 받아줍니다. 기민하게 패감을 활용을 했죠. 들여다 빠져 있는 교환 자체가 백이 좀 득이 된 걸까요? 여기가요? 네, 네 그래프가 좀 기울어 있네요. 아, 뭐, 네, 저희 느낌으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수는 백이 확실히 기분 좋은 패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는 계속 이쪽 패감을 써갈 수 있고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는 일곱,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백이 안 받으면 네. 안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30초. 하나, 둘, 셋, 넷, 30초. 다섯.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안 받고.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여기가 근데 저는 흙이 두는 게 왜 이렇게 커 보이죠? 흙이 있거나 아니면 밀어서 중앙 쪽 제압하는 게 너무 커 보여서 안 받고 중앙 가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그 수를 방비하는 의미에서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해소했고요. 자, 안쪽으로 젖힐 테고요. 네, 귀의 형태는 제압 당한 걸까요?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중앙을 가든지, 하나는 중앙을 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나 젖혀두고, 아니요, 이건 약간 노림이 있어요. 바로 두어가는데 어떤 노림이 있는 건가요? 이거네요. 이거 끊겠다는 거예요. 잡으면 단수. 축. 오. 이거 그러면은 또 시끌시끌해지겠는데요? 자, 나가는 거는 바로 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가는 게 안 되면. 마지막. 근데 거기에 빵 따냄 당하면 안 돼요. 그게. 아, 그런가요? 네. 다섯. 자, 마지막 줄기예요. 나갔어요. 네. 단수 치고 그럼 끊었을 때 이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흙이 이쪽 두 수를 연타하고 여기 대마를 잡으러 간다? 이런 스토리도 지금 가능합니다. 받는 건 바로 단수로 안 되니까요. 네.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그 넷, 흐름이라면 흙이 꽤 부담이거든요. 여섯. 못 잡으면 일곱, 끝날 수도 있어요. 여덟, 아홉. 자, 큰 변화, 어려운 싸움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는지 60초 후에 확인해 보시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딱 중요한 순간에 광고를 보는데요. 네. 지금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졌네요. 예상대로 단수를 치고 끊었고요. 네. 흙이 받는 것은 쉽게 안 됐죠.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석점이 잡히니까요. 구부려서 지켜두었고 네. 백이 이제 단수 치거나 뭐 늘어서 여기만 놓고 보면 흙이 악수만 교환했고 패도 졌습니다. 흙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흙이 이제는 중앙 쪽 이도를 공격하면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전 잡지 못한다면 우선 흙이 손해를 입고 시작하는 작전이에요. 그러면 중앙 4할 승부인가요? 중앙을 흙이 잡던지 아니면 뭐 이 두 점을 포함해서 여기를 통통하게 이렇게 집으로 만들면서 가던지 실리로는 흙이 꽤 손해봤습니다. 그럼 백도 단수를 치기 전에 먼저 끊고 갈 수는 없었나요? 아래쪽을. 이 단수요? 네. 여기를 끊는 악수를 두었으면 여기 단수 쳤을 때 이제 흙도 타협했겠죠. 아래로 넘어가서. 마지막 이 싸움의 진행은 둘, 이길 뿐이었던 거군요. 네. 우선은 있는 수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덟. 그 수도 상하를 겨냥을 이거는 그냥 살려주더라도 이석점을 포함해서 중앙을 집을 짓자는 뜻이네요.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도 살고 정말 뭐 쉽게 여기를 막고 이어 이렇게 너도 살죠. 이렇게 서현준 선수가 살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수는 이제 노선을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 이석점을 잡으면서 집으로 만들고 이제 끝내기 싸움으로 가자는 거네요. 제일 쉽게 두네요. 잡으러 가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아, 여기요. 네. 이수는 근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선수고요. 네. 단수 치면 이제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이어야 되는데 여기 선수의 우선 이 한 점을 잡는 순간 못 잡으면 이제 진다는 각오로 잡으러 가야 되고 여기저기 흑백이 탄력이 많습니다. 이쪽 뚫려 있고 여기도 자체로 탄력이 많아서 결국 이을 것 같아요. 5, 6, 7, 8 있고 백도 살고 백도 가장 쉽게 뒀네요. 여기 맞고 여기 도는 진행은 그냥 가장 쉬운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형세를 계산해봐야 될 텐데요. 네.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두 점까지는 끊어잡진 못했고요. 석점으로 중앙을 만족했습니다. 5, 6, 7, 8 중앙 경계선을 좀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집을 세려고 해도 중앙이 몇 집인지 상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실력으로는 형세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수가 어딘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를 막아두는 게 분명히 두텁습니다. 두텁고 깔끔한데 지금 여기가 지금 선수로 듣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도 워낙 좋아요. 백집이 다 확정되면서 중앙집도 줄일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만 늘어놓고 혹시 뭐 하변 쪽을 가야 되는지 당장 다음 한 수는 잘 모르겠네요. 이리저리 다섯, 틀어서 계산을 하고 또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근데 이수 근데 그래프가 여기 젖히는 자리 꽤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더라도 저는 부분적으로 이수 자체는 찬성입니다. 이수 자체는 괜찮은 수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주면 그만큼 득이거든요.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오는 거를 선수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고 뒀으면 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의미가 덜한데 지금은 여기 중앙이 다시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한 수 늘어두는 것과 백이 젖힌 것과는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수 자체는 생각을 못했는데 두어주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라고 느꼈는데 여기만 해두었으면 더 좋은 수가 아니었나. 자 기세로 하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깨지고 살리고 이런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 좀 쉬워졌나요? 근데 분명히 흑이 손해를 본 게 같이 깨졌죠. 중앙 쪽도 흑이 다 깨졌고 하변도 다 깨졌습니다. 근데 남는 건 백이 2패를 이겼다는 사실이 남아요. 리와인드를 시켜서 2패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것도 흑이 2단패, 여유 있는 2단패에서 백이 2패를 이겼죠. 그 대가로 흑이 뭔가 우하기를 취하든지 중앙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백이 우하기와 중앙 다 해결하고 2패를 이겼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백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세 군데를 백이 다 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결과적으로 흑이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죠.
네, 이제 최철환 선수의 하변 쪽 호구를 치자마자 그래퍼가 확 기울었는데 네. 중앙을 먼저 마지막. 갔더라면 아마 좀 네, 뭐 미세한 승부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랐을까요? 그리고 두더라도 이렇게 두고 여길 뒀으면 백이 나온 다음에 사실 이수가 없을 때 중앙 쪽 진출하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죠. 하나를 막아놓고 둔 거기 때문에 네. 전 이수 자체는 굉장히 호수라고 느꼈거든요. 두어질 때 여기를 하나 안 해놓은 게 문제죠. 아직 아닌가요? 석점을 잡으려면 갈라쳤을 때 밧전차 자리를 째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앙에 아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는 너무 작을까요? 이제는 좀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당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나중에 뭐 이런 쪽에서 뭐 줄이자고 하면은 결국 한 10집 끝내기 정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여기 백이 끊어잡은 수, 흑이 두고 있는 끝내기들 다 중앙보다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쯤 백이 여기 미는 수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7, 8, 9. 좌변 쪽을 선택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끊으면은 잡을 수가 있네요. 네. 어려운 공간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요. 흑은 뭐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쭉 막는다든지 쬐서 잡는다든지 중앙이 지금은 이제 남은 큰 자리. 아 여기도 있네요. 양쪽 이수와 중앙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흑이 느는 자리는 선수가 아닌 건가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미 완생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집짜리 끝내기라서 당장 받지는 않겠죠? 여기는 한 50수 전부터도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끝내기 들어와서도 좋은 자리네요. 여전히 좋은 곳입니다. 마무리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뚝딱뚝딱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지금 셋, 생각보다는 넷,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여섯, 지금 일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덟, 공간도 많고 해서 네. 백이 약간 앞선 국면에서 끝내기에 접어든 정도입니다. 뭐 그래프는 많이 기울어진 것 같지만 저 정도 차이라면 사실은 한 수 잘못되면 바로 미세해질 수 있는 차이예요. 구자로 연결을 했고요. 중앙을 받아야겠어요. 네, 끊는 수를 노리면서 받으면 선수로 이 석점 살리는 수를 둔 거죠. 그리고서 여기를 뛴다든지 해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상중앙, 백중앙, 백모양 안쪽에도 약점이 있는 건가요? 여기 있어요. 끊으면 이 두 점 잡힙니다. 이렇게 두 점 잡을 수 있죠. 큰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여전히 곳곳에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어려운 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뛰는 것도 크고 여기도 크고, 네. 우선은 이쪽이 그래도 흙이 막는 것과 비교하면 가장 크고요. 흑이 둘 수 있는 끝내기는 여기는 10집의 부수입까지 있고요. 여기가 지금
꽤 커 보이는데 집으로 한 산 몇 집 정도 끝내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네 집 여섯. 느낌은 10집은 넘을 것 같아요. 100이 지켜두는 것과 비교해서. 네. 그러면은 좌하보다는 좌하를 두는 것보다 여기가 나아 보이고요. 네. 두어 갔고요. 상변은 어려운 곳이 왜 이렇게 많죠? 상변은 이제 붙여갔을 때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이게 100이 꽤 큰 끝내기거든요. 이렇게 네. 누를 수 있으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여기를 둘 때 흙이 끼우거나 이쪽으로 붙이고 끼워서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흙이 지금같이 손 빼는 게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석점을 보게 하네요. 아, 그쪽이 정수입니까? 흙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패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패는 패감 자체도 흙이 별로 없어요. 백이 해소한다면 또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은 패감이 여기 있고 뭐 이쪽에 있고 패를 버티기는 좀 하나,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끝내기 수순을 예상을 해보면요. 붙이는 수가 이제 안 된다는 가정하에는 뭐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둘, 쉽게 끝내기를 셋, 하고 넷, 늘어놓고 여섯, 일곱, 따내고 여덟, 있고 여덟, 네, 그 정도거든요. 네. 마지막. 네,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수는 안 나는 건가요? 수를 내려면 여기를 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상전은 배기 어렵겠죠? 여기 단수 있는 것까지 다선수라서 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근데 득인가요? 저 이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흑진으로 더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더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어야 이게 흑집이 깨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흙이 끊는 수가 남은 거죠. 그냥 둔 것과 한 수 치고 있는 것 득실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100도 안쪽으로 단수 친 이상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막고 있는 게 하나, 둘, 거의 한 10집짜리 셋, 끝내기가 남았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상변 두는 것과 여기가 거의 맛보기입니다. 백이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클 것 같네요. 그러면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가 9집이 약간 약한 끝내기인데 네. 또 이쪽도 큽니다. 흙이 여기 두는 게 크고 결국 그렇게 되고 백이 선수를 쥐고 끝내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상변에 둘, 막는 셋. 자리는 아, 여기도 크네요. 다섯 여섯 여기도 크네요. 일곱, 네. 여덟 아홉 아 그러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막는 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이수와 이수와 교환을 끝내기는 역시 어렵네요. 네. 마지막 하나 한 큰 자리가 둘, 다섯 군데 정도로 넷, 추려진 넷, 거네요. 네. 다섯, 여섯, 이제 남은 자리 일곱, 중에서는 여덟, 아홉, 상변 마지막, 하면 따르는 수 우하기 좌변 마지막 막는 수 다섯 군데가 정리되면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끝내기가 없어요. 공간상은 중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공배로 서로 보나요? 네, 큰 집이 나지는 않는 자리라서요. 아 여기가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음에 막는 둘, 수가 지금 선수 의미가 네. 있다면. 다섯. 여섯, 좌학이냐 일곱, 여기냐가 여덟, 어려운 것 같아요. 아홉, 여기까지는 해두고 네.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집으로만 10집, 최소 10집에다가 흙이 두면은 여기까지가 부수입 선수로 듣기 때문에 10집 훨씬 강하거든요. 이수도 집으로만 거의 10집 되는 데다가 백이 이었을 때 막는 수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따는 넷, 쪽이 좀 더 크지 넷, 않나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 선택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입고 보니까 흙 쪽인 그래프가 두 개에 5대 5, 두 개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쪽이 둘, 크지 않다고 본 셋, 거네요. 네. 여기가 크다고 본 거죠? 다섯, 여섯, 정말 일곱, 아까 좀 여덟, 아홉. 한 수 B급만 하더라도 그래프가 네. 좁혀진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순식간이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믿으면 안 된다. 네, 그래프 인공지능이 보는 네. 뭐 시점과 저희의 시점은 많이 다르니까요. 자, 우선은 백이 상변과 하변 좌하 쪽에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흑이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입고 끝내기 진행이 하나, 되겠습니다. 둘. 종반 끝내기까지 봐야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보로의 6라운드 3경기입니다. 자,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여기 변화가 아 늘어서 받았던 여기를 늘었어요. 건가요? 그리고 그래프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 우선은요 네. 제가 뭐 상변도 지금 흙이 좀 손해를 보긴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흙집이
아까 100이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한 3, 4집 정도 줄었어요. 아까 여기를 쳐서 단수 친 걸로 저는 그냥 뒤로 물러나고 두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네. 지금 한 상변만 한 3집 정도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수가 우선은 작았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수가 지금 당연한 그냥 시간 연장책으로 보였는데 네. 이게 또 악수네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젖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100이 6집이 납니다. 흙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이 6집인데 이 수로는 이렇게 이 일선으로 치중 들어가는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이 이렇게 받으면 그때 찝고 뭐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러면 몇 집이 난 건가요? 이렇게 되면 흙이 젖히더라도 5집이고요. 나중에 팻감이 많으면 빅을 내자고 하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 한 집 또는 팻감 관계상 2집까지 더 드글굴 수 있는데 시간 연장책으로 그거를 못했어요. 네. 한 집 이상 거의 2집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손해를 봤고 는 수도 확실히 여기가 더 컸습니다. 100이 이은 수도 실수지만 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해 주셨던 부수입이 꽤 되나 봐요. 네, 이으면 흙이 부수입이 있고 또 100이 따내게 되면 뭐 나중에 여기 거의 절대선수성으로 되기 때문에 10집, 한 12집 이상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좌하 따내는 쪽은 100쪽이 됐고요. 상변에서 자체로도 뭐 상반간에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네. 마지막 실수를 한 쪽은 흙이었고 그리고 찝은 수. 네, 찝은 수가 시간 연장책이지만 또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것도 백이 마음 놓고 그냥 또 부수입이 생겼죠. 흙이 여기가 이어져 있었으면 이런 곳 들여다볼 때 안에서 살자고 할 수가 있었어요. 하변에서 집 내고 살면 되는데 이 돌이 하변 사활에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버틸 수가 없었고요. 지금 내 마음 놓고 네. 다 끝내기를 하는 것도 넉점의 부수입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덤에 확실히 걸렸네요. 반면 단순 계산으로 반면 한 두 집 이겨있는 상태에서 흙이 둘 차례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끝내기 100이 차지하고 흙이 둘 차례지만 지금 반면으로 약간 이겨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드라마틱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덤에는 확실히 걸렸습니다. 근데 뭐 만들어낼 공간 자체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려면 다섯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먼저? 중앙도 뭐, 먼저 네. 뭔가 반발한 수단이 쉽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 아, 전체적으로 둘, 좀 빠른 셋, 종국이네요. 4국 넷, 홍성지 박건호 선수의 다섯, 만남도 벌써 결과가 일곱, 나왔다고 합니다. 아예 초반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어느 쪽이 승리를 거뒀는지. 아, 홍성지 선수가 판을 잡아냈습니다. 네. 상대 전적 3대 1로 앞서갔던 홍성지 선수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차이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로 이지명, 홍성지 선수의 승리로 6라운드 3경기는 사이버오로가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좀 속도감이 있는 6라운드 3경기 같고요. 네. 자, 배기 하나 들여다본 후에 마지막 큰 끝내기인 좌변을 잡았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중앙이었었는데. 중앙에 근데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죠. 뭐 잘해야 이 한 점을 조금 더 크게 잡는다든지 이 한 점을 조금 더 크게 잡는다든지인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또 다른 곳에 끝내기를 가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흙이 어렵겠네요. 딱 반면 승부, 제가 아까 흙이 반면 두 집 정도 앞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반면 승부에 둘, 셋, 흙이 붙여, 여기 넷, 중앙에 살을 붙이는 다섯, 정도입니다. 일곱, 아, 아까 여덟, 우세했던 두 집도 살아있는 두 집, 건가요? 제가 어딘가서 까본 것 같아요. 딱 반면 승부에 흙이 중앙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도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바둑이네요. 다시 봐도 좌하 넉점을 빼앗기니까 하나, 많이 당했어요. 둘, 셋, 결국 넷, 좌하 다섯, 패를 여섯, 패한 다음에 일곱, 진 다음에 여덟, 얻어낸 게 아홉, 없죠? 흙의 수확이 없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 연타했지만 결국 네. 이 백이 날카로운 수익기로 백이 다시 살아갔고 중앙을 취했지만 네. 결국은 이 호구가 부분적으로는 호수지만 여기 하나 안 늘어놓은 게 치명적이었네요. 중앙이 다시 깨지고 타협이 돼서는 패만 지고 고스란히 얻은 게 없이 패만 하나, 패했기 때문에 둘. 바로 승부랑 연결이 네, 된 것 같아요. 다섯, 그리고 여섯, 생각보다는 일곱, 미세했겠지만 여덟, 여기 집은 수, 여기 는 수, 두 수 끝내기 실수. 그러면은 흑 입장에서는 패의 결과가 아쉬웠던 건가요?
네, 팩감이 그런 그렇죠. 팩감이 이 팩감이 결국 잘못된 거네요. 이 팩감이 이수를 우선 못 봤던 것 같고. 네. 중앙을 팩감을 쓰든지 아니면 우상기를 계속 써가든지 하는 게 나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우선 3대 1로 6라운드 3경기를 가져간 사이버 오르고 6, 7, 8, 이렇게 되면 좀 큰 승리까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서른주 선수가 이기면 4승 1패까지 나오네요. 오히려 그 2국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사이버 오르가 살아나네요. 우선 이제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는 이유는 나연 선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네.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킥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바둑판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죠. 이제는 뭐 큰 끝내기가 없습니다. 여기 두는 수가 안팎으로 네 집 이상 끝내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이 이제 공배로 변하는 순간 하나, 둘, 다 뒀네요. 반면으로 뭐 흙이 다섯, 여섯, 일곱, 약간 남기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흙이 최선의 끝내기를 하더라도 네. 여기 중앙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살을 붙일 하나,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자체로 이제 끊어 잡는 수가 남아 있고 100이 더 치면 여기까지 끊는 것도 가능하네요. 여기서 한 세네 집, 네 세네 집까지 뭐 늘리더라도 여기 두는 자체로 또 그 정도 가치가 있고요. 여기도 네 집짜리 끝내기 남아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설현주 선수가 두는 수는 여기를 패를 굴복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흙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흙이 다른 곳 패감은 듣지 않습니다. 백은 절대 패감이 좌상기 쪽에 두 개가 있어서 패를 굴복시킬 수가 있고요. 이곳에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는 한 칸을 띄거나 뭐 이런 곳을 두어서 흙집을 없애는 동시에 나중에 뭐 당장 흙을 끊어갈 수는 없고 끊더라도 의미는 없지만 끝내기에 좀 도움이 되죠. 여기 돌이 있는 게 흙이 마음 놓고 뭐 집을 붙이거나 이 한 점을 끊차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복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사실 앞서 계산해주신 차이라면 이렇게 굴복까지 시켜야 하나 싶기는 한데요. 지금 최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의 끝내기. 아, 그쪽 쫓는 수도 남았죠. 아, 그것도 아프네요. 아, 그거 왜 이렇게 아프죠? 당연히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둔다고 계산을 했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되게 이기는 개가인데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는 거는 네. 앉아서 그냥 손해본 거고 젖힐 때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쪽으로 받는 거는 하나, 둘. 좌상귀 집 다 없어지고 계산이랑 한 두 집 차이는 납니다. 여기가 이것도 아프네요. 아, 두 집까지는 아니군요. 한 집 차이는 더 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백집이 여기 한 집 줄었고 중앙 쪽 한 집 줄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한 집 차이는 더 나는데 그래도 뭐 흙으로서는 설상가상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설현준 선수가 2판을 제외하고 현재 1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실 3라운드 때는 좀 아파서 출전을 못했어요. 네. 하나, 둘. 몸이 안 좋아서 넷, 한번 쉬었는데 다섯. 그때 당시 이제 장염이었다고 네. 하는데 급성 장염이었다고 하죠. 사실 그 휴식, 휴번 자체가 사이버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네. 아쉬운 휴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설현준 선수는 뭐 즉시 전력인데 뭐 못 나오면 사실 많이 아쉽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이버로의 양건 감독이 지난 킥스와의 승리를 끝으로 일단 보호 지명틀과 팀과는 대결이 다 끝났다. 이제는 같은 입장에 네. 있는 팀들과의 대결이다.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확실히 작년 예년 내 팀을 계속 보유해서 연속으로 가는 팀이 전력이 조금이라도 강하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네.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부터는 넷, 새롭게 짜여진 다섯. 팀을 6, 상대로 하기 때문에 7, 성적이 8,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터뷰였고요. 오늘도 보니까 3승 1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물가정보가 푹 쉬고 이제 내일 네. 대결을 펼치거든요. 봤더니 한종진 감독이 응원을 왔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안부를 묻는 그 인사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같지만 뭔가 찝은 수는 좋은 수 좋은 수 같네요. 지금 여길 찝지 않고 그냥 잡는 것은 흙이 두 집 늘어났지만 여기도 지금 고스란히 100집이 두 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흙이 찝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와 달리 여기 네 집이 불어나죠. 물론 100도 두 집이 나지만 네 집이 불어나니까 좀 낫습니다. 3, 4, 5, 6, 7, 8 100은 이렇게 도려낸 생각이군요. 이렇게 내서 네, 결국 여기는 결과적으로 흙이 크게 득을 보지는 못했고 승부는 좁은 곳에서 갈렸습니다. 사실 이 패를 흙이 진 다음에는 약간이나마 백이 앞서 있었지만 끝내기에서 마지막 좁은 끝내기에서 둘, 좁은 곳에서 투자를 한 수에 두 번의 실수가 승부를 다섯, 갈랐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 한 점 큰 건가요? 지금은 여기 둘 거고요. 아, 중앙과 그것이? 네, 중앙과 상변이 거의 맞보기입니다. 네. 여기 두는 것이 또 다음에 한 점 따는 것까지 선수라 크고요. 여전히 반면 흐름일까요? 반면으로 흙이 약간 남기거나 하는 정도 같네요. 반면 한두 집? 네, 뭐 계속 그 정도 차이네요. 마지막 이번에 11월 랭킹을 보니까 랭킹 폭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좀 폭이 큰 차이들의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선수들이 있었나요? 일단 가장 많이 올라간 선수가 안정기 선수 12계단이나 올랐고요. 네. 아까 대국을 했던 문유빈 선수도 8계단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선수들 보면 뭐 5계단씩 떨어진 선수들도 꽤 많던데 이 리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최근에 워낙 리그 점수가 크죠. 그렇죠. 시합도 뭐 KB리그 말고는 별로 없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물가정보 안정기 선수가 12계단 올랐고 강동윤 선수가 또 5계단 오르면서 8위에 네. 랭크가 되어 있고요. 랭킹이 상당하더라고요.
강정희 선수는 얼마 전에 또 이제 중국 리그 참가를 했었죠. 네. 정말 중요한 바둑 팀의 강등이냐 아니냐 탈락판을 두고 왔는데 이제 상대팀이 공교롭게도 김명우 선수가 속한 베이징 팀이었고 강동희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에게 승리했고 또 김명우 선수는 중국의 이제 마오루이룽 선수에게 패하면서 명함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김명우 선수가 속했던 이 베이징 팀은 천야오의 선수 그리고 토자시 선수가 속해 있는 네, 팀이기도 하고 2000년부터 이제 1999년에 갑조리그가 탄생을 했고 2000년부터 20년 연속 중국 리그를 참가했던 명문 팀이거든요. 그 항상 중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네. 재작년에는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명문 강호팀인데 거의 뭐 중국 현지의 언론도 그렇고 이 팀이 어떻게 강등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명문이기도 하지만 뭐 상당히 뜻밖이다라는 반응이고 그러면은 천여회 터자시 이런 선수들이 다음에는 네. 을조 리그로 뛰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네. 사실 뭐 정해진 것이 없지만 아마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할 겁니다. 계약은 이 북경팀에 되어 있지만 그 선수들이 본인들이 을조 리그를 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팀에 임대를 가서라도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선수들은 갑조에 남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또 계약은 이 북경팀과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아마 침울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그 팀의 관계자들 모두. 마지막 하나, 둘. 강등까지 있다면 정말 잔인한 더 리그가 사실, 되겠어요. 네, 잔인한 게 베이징 팀이 마지막 라운드 남겨놓고 6위였어요. 근데 그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16팀 가운데 8팀은 우승을 이 우승 쪽으로 가는 플레이오프 하위 8팀은 강등권 플레이오프를 펼치는데 마지막 라운드 남겨놓고 6위였다가 마지막 라운드를 패하고 경쟁팀이 승리하면서 9위로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세 라운드를 연속 지금 져가지고 탈락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운이 없어도 또 이렇게 탈락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중국 바둑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뜻밖이고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죠. 바둑이라는 게 그런 변수가 존재하긴 네, 하고요. 뭐 사카다 구단의 명언이죠. 바둑은 슬픈 드라마라는 이야기대로 북경팀에게는 슬픈 드라마가 됐고요. 반대로 강동윤 구단이 속한 이 라싸팀은 최하위였습니다. 시즌 최하위 16위. 로 시즌을 마쳤는데 예년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 그냥 바로 탈락인데 마지막 승부 이 탈락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승부에서 강동윤 선수가 그 대국을 두기 위해서 일주일 먼저 중국에 가서 네 팀원들이랑 연구도 하고 그곳이 또 그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증이 있어요. 그래서 대국할 때도 산소통을 쓰기도 하고 선수들이 막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두통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일주일 먼저 가서 휴식도 취하고 연구도 하고 결국은 그 팀이 마지막 승부에서 웃었죠. 네. 그 바둑은 슬픈 드라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승자에게는 기쁜 드라마겠지만 네. 사실 모든 초점과 이목이 승자에게 맞춰지잖아요. 사실 그 반대면 그 이면에는 패자의 아픔, 네. 슬픔, 괴로움. 사실은 그게 더 좀 마음에 와닿을 때도 많고 아쉬울 때도 많고 때로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아플 때도 있고 슬픈 드라마다라는 말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는 이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네. 옆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네. 알게 된 건데 이 기쁨은 정말 잠시 스쳐 지나갔고요. 네. 그 오히려 그 아픔이 좀 더 많은 스포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성적이 좋은 기사들에게는 1승의 기쁨과 1패 괴로움을 수치로 나타내면 1승이 뭐 한
1이냐 2라면 1패 괴롭게 졌을 때는 뭐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졌을 때 괴로움이 이겼을 때의 그 뭐 기쁨이나 그런 좋은 감정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토너먼트를 보더라도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결승에서 지면 그게 더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슬픈 드라마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금 이 바둑에서는 최철원 선수가 되는 건데요.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인가요? 비련의 남주인공인가요? 오늘 이번 라운드 오늘 사이버 오로와 포스코 케미칼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은 나연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지만 해피엔딩 네, 엔딩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네 지금 본인도 그동안의 부담감을 훌훌 떨어내고 네.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목진석 위원의 그 말이 계속 저는 귓가에 맴도는데 승리했을 때의 기쁨보다도 안도감이 먼저 온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슬픈 것 같아요. 4연패 후 정말 값진 1승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끝내기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네. 서른준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누구와 두더라도 자기의 바둑을 둔다는 겁니다. 보통은 자신의 바둑을 잘 두다가도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뭐 자신보다 랭킹이 높다거나 하면은 주눅들 수도 있고 위축돼서 자신의 바둑을 못 둘 때도 있고 네. 이 선수에게는 그런 모습은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두더라도 더 덤벼들고 네. 더 적극적으로 두고 오히려 그게 지나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저는 이 바둑에 백미 중에 백미라면 분명 백이 그 곰마로 시달리는 네. 입장이었는데 역으로 끊어가는 네. 작상 개성이죠. 서현준 선수의 개성입니다. 이래서 반발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구나 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선수 집이 23집이 만들어졌고요. 사석이 더 없네요. 21집이죠. 반면 2집. 네. 4집 반 백이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서현준 선수의 4집 반 승리, 괴물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보르와 포스코 케미칼 마지막 대국에서는 서련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로써 6라운드 3경기는 4-1로 사이보르가 가져갑니다. 네, 사이버오로가 3연패 후 2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2연승도 그렇고 오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사실 더더욱 좀 사이버오로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은 역시 나야 선수, 주장 네. 나야 선수가 지긋지긋한 연패에서 탈출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밝게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뭐랄까요, 그 접전에서 타협을 일구는 그 균형감과 네. 역시 제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전체적인 내용도 괜찮았고 또 문유빈 선수도 사실은 변상현 선수를 그러기까지 몰아넣었을 네. 정도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라운드부터도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꼭 만나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6라운드 3경기 사이보로가 포스코 케미칼에게 4-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승리를 거둔 사이보로의 양건 감독 그리고 나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3연패 후 2연승이세요. 소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판 전에는 잘 몰랐는데 첫 판을 이기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승리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저와 이 사이버 오로 팀을 응원하고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네, 매우 기쁩니다. 네, 뭐 승리 거둔 것도 기쁘고 또 나연 선수가 연패를 탈출한 것도 기쁠 것 같은데 나연 선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인터뷰인데 기분이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동리그에서 또 4연패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한 8, 9연패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바둑이 잘 풀려서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7월 이후에 이제 8연패더라고요. 시합에서 네. 분명히 뭐 바둑 인생에서 가장 좀 긴 슬럼프였던 것였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좀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했나요? 바둑 8연패 동안 바둑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진판은 별로 없었는데 좀 중반에 계속 제가 좀 실수하는 바둑이 많아가지고 항상 네, 좀 중반에 이제 만만치 않을 때 잘 두자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자리를 빌려 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개막식 때 나연 선수가 이제 주장에 대한 부담감 이래서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사실 아예 엄살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좀 있으셨어요? 정말 어떠셨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 2연패 한다면은 조금 약간 부담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래도 이제 오늘 5경기 치렀고 11경기가 남았습니다. 각오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자신감 있는 각오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한 11판이 한 8, 9승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판 이겼으니까 일단 한 판 한 판 열심히 둬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승리를 거뒀는데도 역시 바둑은 슬픈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양곤 감독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아, 오더를 보니까요. 오로가 계속해서 좀 변화되는 작전을 보여주시던데 오늘 어떤 전략이셨어요? 네, 본래는 그 변상일 선수를 한번 좀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나연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그 변상일 선수에게 승률이 좋길래 변상일 선수하고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더를 냈는데 변상일 선수가 이제 속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고에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오더가 많이 잘못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선수들이 잘 이렇게 해줘서. 네,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수련 합천과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수련 합천 팀
또 이제 신생 팀으로서 뭐 저희가 비슷한 입장인데 굉장히 그 저희랑 좀 팀 컬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젊은 선수들이 많고 뭐 유망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그 이미지의 그 팀이니만큼 매우 이제 재밌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재미난 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하고요.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6라운드 3경기 포스코 케미칼에게 사이버오로가 4-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순위 변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사이버오로가 승리를 추가하면서 2승 3패. 아직 7위와 8위 자리를 좀 맞바꿨네요. 네, 18위가 바뀌었고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제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만남이거든요. 네, 최정 선수와 강동희 선수의 2시간짜리 바둑도 기대가 되고요. 네. 조한승 선수와 신민중 선수의 빅매치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만남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내일 경기를 치르고 나면 이번 시즌이 벌써 3분의 1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내일 경기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셀트리온과 그리고 어느 팀이 되기로 했죠? 제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네. 네. 한국 물가정보의 경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